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 장비 소개, 게이밍 장비 소개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마우스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로지텍의 G705를 가지고 나와서 소개를 한번 했었는데 로지텍 G705 같은 경우는 게이밍 전용 장비는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소비자들한테 어필하기 위한 마우스였었고 이번에 가지고 나온 제품은 짜잔! 레이저에서 나온 데스에더 V3 프로 블랙 앤 화이트 이렇게 두 개를 들고 왔고 화이트는 레이저에서 저번에 출시되기 전에 받아서 써봤던 제품인데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블랙 제품을 사비를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마우스를 거의 한 2주 넘게 사용을 한 것 같은데 메인 마우스로 실제로 게임을 하면서 테스트 자체도 끝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제품 본품 V3 프로 두 대 하고 비교할 제품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비교할 제품은 데스에더 V2 프로 그러니까 이전 제품이죠. 하고 로지텍의 지슈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비교 대상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제가 2년 동안 메인 마우스로 사용을 했던 지슈라죠. 외관부터 간단하게 보시면 비대칭입니다. 원래도 비대칭인 건 아실 겁니다. V2 프로가 기존의 데스에더 같은 경우는 특유의 이 날개 이 모양 때문에 어우 마우스가 이쁘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한데 솔직히 말해서 실제 마우스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 날개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날개 디자인을 살리기 위해서인지 버튼부 자체 이 깎아낸 게 상판 부분이 아래쪽 라인까지 침범을 하는 실제로 마우스를 사용하려면은 이 버튼이 이렇게 눌리면서 네 번째 손가락 피부를 이렇게 막 찡기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연출이 됐거든요. 솔직히 실제 마우스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형태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뭐 디자인적으로 이쁠지 모르겠지만 클릭부 자체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클릭압 자체도 아무래도 균일하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렵기도 하고 클릭압 자체가 높아질 수도 있는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개선을 시켜서 나온 게 바로 이 V3 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쉘 자체는 기본적으로 비대칭형 쉘 그대로 유지를 시켜줬어요. 비슷한 형태라고 하면은 커세어의 세이버 조이의 EC 시리즈 팜그립으로 잡기 좋은 비대칭형 쉘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클릭부 자체가 분리형으로 나온 데다가 클릭부가 아랫라인으로 이렇게 파져 있는 구조였었는데 사이드 쪽이 좀 더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양측 모두 손가락 자체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클릭을 하면서 찝히는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실제 계속 사용을 해오면서 데스에저 V2를 테스트해보면서 사용했을 때는 그 찝 문제가 굉장히 거슬렸었는데 옛날에도 몇 번 잡아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었고 V3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뭐 그거 말고는 무게가 진짜 압도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비대칭형 이 정도 사이즈 쉘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60g에 가까운 수준의 무게로 경량화를 완전 성공을 했고요. 근데 이 비대칭형 쉘의 이 정도 사이즈 제품 중에서 60g류 비타공으로 나온 제품은 이 제품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뀐 쉘과 이 무게로 인해서 실제 사용했을 때 편안함 자체는 최고였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커스터마이징을 한 상태입니다. 피트 자체를 보시면은 원래는 PTFE 피트를 사용을 하지만 저는 이제 브레이킹 피트를 변경을 해서 사용 중이고요. 이 쉘을 커스터마이징을 조금 한 상태입니다. 근데 왜 커스터마이징을 했냐면 지금 데스에더 V3 프로가 약간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커팅입니다. 무광에 가까운 세미 유광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화이트 같은 경우는 성면 같은 느낌입니다. 처음 딱 만졌을 때는 지금은 안 그런데 때가 굉장히 잘 탔었습니다. 딱 하루 썼었는데 그때 이 제품이 출시하기 전에 해외에서도 그 문제가 있었거든요. 막 때 같은 게 이상하게 탄다 화이트로 사용할 때 잠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 말고 레이저 제품의 약간 공통적인 문제점이 찍어김 광 스위치로 바뀌고 나서부터 좀 더 심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1세대, 2세대 그리고 지금 3세대 스위치가 들어갔는데 일단 1세대, 2세대 때는 굉장히 심했어요. 그게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 이 친구는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있습니다. 좌클릭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데 우클릭 같은 경우가 이렇게 들리나요? 약간 찌걱찌걱 거리는 게 있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는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근데 약간 이렇게 있죠. 이렇게 클릭을 하다가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약간 눌렸다고 하면 찌걱찌걱찌걱찌걱찌걱 그럽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은 거의 그냥 누르기만 해도 찌걱찌걱 거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번 느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고쳐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블랙 버전에 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이게 스위치 자체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쉘 자체 설계 부분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피트를 먼저 제거하고요. 경량을 어떻게 했는지 보이죠? 피트 안타공을 이렇게 조져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십자 드라이버가 아니고 육각이에요. 요 나사 3개. 이렇게 식으로 빼고 옆쪽 LED 연결하는 부분 이거를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상부 쉘하고 하부 쉘하고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분리를 시키신 다음에 지금 상부에서 이 우클릭 버튼부하고 이 상부 쉘 자체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부분이 이제 나사로 돼 있어가지고 분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분리를 할 수 없게 막아놨어요. 캡으로 굳이 빼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하면 되냐면, 이제 저는 키보드에 사용하는 윤활유 크라이톡스 205 G2를 사용을 했는데, 아무 윤활유나 쓰셔도 상관없지 않을까. 여기 있죠, 여기 안쪽 부분, 여기가 이제 대각선으로 누르면서 찌꺼기는 부분이 천장 부분하고 이 버튼부 자체를 감싸는 이 부분, 이쪽 부분, 이쪽 안 부분에 이렇게 너무 많이 바르면은 오히려 질척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바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고 추가로 저는 여기도 했거든요. 여기 동그란 부분도 이제 움직이면서 반대쪽 플라스틱이 닿거든요. 하면은 찌꺼기는 게 사라졌습니다. 오, 사라졌어요. 혹시 모르니까 저는 이제 왼쪽에도, 혹시는 나중에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왼쪽에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찌꺼거림은 거의 완벽하게 잡히고요. 나머지는 뭐 모딩을 하실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간단한 모딩이에요. 피트 자체도 앞부분 없이 뒷부분만 제거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요거를 이제 다시 끼운 다음에 이렇게 꼽으면 되는데, 이제 나머지 부품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들어간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얇은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무게중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보통 뚱실한 그런 걸로 들어가 있는데 얇게 펴가지고 들어갔고, 배터리는 300mAh. 센서 같은 경우는 3950 센서입니다. 거의 독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일하게 레이저의 데스헤드 V3 프로하고 바이퍼 V2 프로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 MCU 같은 경우는 노르딕 N52840. 하이엔드 마우스의 대부분은 이 MCU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로지텍 지슈라 같은 경우도 이 MCU가 들어가 있고요. 스위치 같은 경우는 레이저의 3세대 광센서가 들어갔고, 엔코더 같은 경우는 무슨 회사 제품인지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회사 제품이어가지고. 내부 타공 같은 경우는 여기 기판 아래쪽을 보시면은 벌집 타공이 들어가 있죠. 근데 강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특정 부분에는 내부 타공이 안 들어간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레이저가 의도해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 걸로 보여요. 상판부 같은 경우도 타공할 부분만 타공이 돼 있죠. 무게만 줄인다고 다른 회사들에서 막 그냥 거의 모든 부분을 타공을 조져놓은 마우스들이 있는데, 그런 마우스들은 사용을 해보면은 굉장히 쉘이 낭창낭창 거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튜닝을 더할 건데, 분해를 했다가 다시 재장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이 튜닝을 하고 나서 마우스를 조금 사용을 하니까 좌우가 유격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격을 잡아주기 위해서 TFP 테이프 사용을 해가지고 요거를 왼쪽 부분, 닿는 부분 있죠? 요 닿는 부분 안쪽에다가 테이핑을 해줄 겁니다. 반대편은 홈 걸리는 부분 여기,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하면은 삐걱거리는 그 부분을 완벽하게 잡았고요. 유격도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마우스는 완벽! 이 제품의 실제 테스트 결과를 조금 알려드려야겠죠. 클릭 레이턴시 흠잡을 데가 없고, 센서 응답 속도 흠잡을 데가 없고, 센서 정확도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마우스의 센서에 탑재되어 있는 기능 중에 모션 싱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마우스에서 새로 나온 기능은 아니에요. 이전에 포커스 플러스 때부터 있던 기능이고, 이제 중소기업 마우스들, 여기 펄사 X2 요 마우스에 탑재되어 있는 뭐 3395 센서 요런 센서들에서도 모션 싱크 이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션 싱크라는 기능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마우스용 G싱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응답 속도가 살짝 늘어나는 대신에 마우스의 신호 자체를, 즉 컴퓨터에 가는 신호하고 동기화를 시켜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큰 효과를 느끼기는 어려운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그럼 뭐냐? 일관된 응답 속도로 인해서 조금 더 균일한, 그러니까 마우스의 움직임과 실제 모니터에 보이는 화면이 좀 더 동기화된 느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밀하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테스트한 자료를 보시면은 확실히 이 모션 싱크를 지원하지 않는 다른 마우스들에 비해서 모션 싱크를 지원하는 이 움직임이 굉장히 정교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 자체가 지금 이전에 포커스 플러스에서도 지원하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전 마우스인 바이퍼 얼티메이트 가지고도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을 때 확실히 센서가 업그레이드 된 만큼 더 정교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솔직히 지금 테스트 상에서도 이제 이 이상의 센서 업그레이드 더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퀄리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전에 다른 마우스들을 사용을 할 때는 살짝 마우스가 내 움직임이랑 모니터에서 보이는 그 움직임 자체가 완벽하게 동기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가끔씩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플라시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마우스 탓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그전에는 아씨 마우스가 뭔가 살짝 이상해가지고 지금 에임이 빗나갔다라는 느낌이 가끔씩 들었거든요. 네, 이 마우스를 지금 거의 2주 동안 사용하면서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진짜 단 하나도 깔 게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마우스에서 최초죠? 유선 같은 경우는 8000Hz 폴링레이트 마우스들이 있습니다. 무선에서는 폴링레이트가 지금까지는 2000Hz가 최고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세더 V3 프로와 바이퍼 V2 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이퍼 폴링 동글 요거를 이제 레이저에서 별도로 출시했습니다. 이거 같이 따라오는 제품은 아니에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1000Hz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이 동글은 $29.99로 별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 폴링 동글을 사용을 하시면은 4000Hz 그리고 2000Hz를 추가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동글을 사용해서 4000Hz 폴링으로 올리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이 모션 싱크 기능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확실하진 않아요. 테스트 상으로 확실하진 않은데 결론적으로 폴링 자체는 불안정했지만 실제 마우스의 움직임 자체는 훨씬 더 정교하게 따라줬기 때문에 이 4000Hz로 사용하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결론을 말해야겠죠? 그래서 이 마우스 사시는 걸 추천을 하냐? 무조건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세요. 비대칭 마우스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이 마우스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원탑입니다. 이 마우스 단점이라고 하면 실사용했을 때 느껴진 단점은 이건 근데 비대칭류 쉘들이 공통적인 문제로 생각하는데 사이드 버튼 자체가 마우스를 이렇게 꽉 쥐고 있을 때 눌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사이드 버튼 앞에 말고 사이드 버튼 뒤쪽 버튼 있죠? 이 버튼 자체가 눌리는 위치에 있어가지고 실제 게임을 할 때 집중을 해서 이렇게 그냥 꽉 쥐면은 사이드 버튼이 눌려가지고 불상사가 생긴 경우가 몇 번 있어가지고 이 사이드 버튼이 쓰던 키 자체를 지금 빼서 다른 키로 넣어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단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 사용할 때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뭐 요거 말고 요거 펄사 X2랑 X2 미니 슬림 모드 이슈 자체는 제가 세계 최초로 아마 올렸을 거예요. 발로란트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 리뷰를 보고 싶으시면 눈쟁이.com 카페 DB에 가시면 되고